아니고 두 명이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만큼 전략의 신인승이라고 하더라도 운영 대결로 끌고 가려는 신인승과 오히려 그 전략을 한동 선수가 먼저 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럼요. 한동 선수의 스피드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스피드를 살려서 이 신인승 선수가 더욱더 강성해지기 전에 끝내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반면에 신인승 선수는 예,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요즘 예, 이스트로의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단장의 선수가 보시는 것처럼 난전이 자주 펼쳐지는 그런 맵이거든요. 과연 두 선수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단장의 능선으로 가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혜진 선수의 지정입니다. 우측이에요. 그리고 EMS 선이 한동욱입니다. 자, 바카스 스타리거 한동욱이에요. 야, 진짜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한동욱 선수가 배럭 지으러 갑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분주하게 SCV가 나가면서 예, 무난한 시작은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야, 그랬었는데 이렇게 뭔가 승부에서 바로 한번 던지네요. 예, 최근에 어떤 태태전 성적도 뭐 3승 7패로 좀 불안한 가운데 무난한 운영 대결을 갔을 경우에 힘 대결에서 신인 선수를 압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신인 선수는 지키는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사실 한동 선수의 이런 전략적 플레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열정의 화신. 네. 캐리신. 아, 어찌네요. 전설의 MC. 쟤 뭐 은퇴했습니까?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네. 이렇게 카메라 두 번 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네. 아, 근데 김태형 씨, 3대 0 제발 오늘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율만 3대 0. 아, 아무튼 지금 네. 상황은 근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800억 정도를 시도를 하면서 만약에 생더블이라면 더욱더 위력을 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많은 연습을 통해 네, 아, 새벽차 타시고 아, 현역 군인이시군요. 네, 정관하세요. 네. 네, 이 신혜승 선수가 평소에 연습 때 혹은 이 VOD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정찰 타이밍이 조금 늦다라는 계산이 있었으니까 대놓고 앞마당 지역 부근에 네, 이런 식이라면 최대한 한동욱 선수의 초반 컨트롤이라면 신혜승 선수 이거 위기 상황이 이거 오겠는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태태전이 11배럭 정도를 건설한다고 봤을 때 거리가 멀고 2인용이면 정찰도 늦고 네, 오히려 좀 더 욕심을 내서 12배럭 정도를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신 선수 더 타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지금 전진배럭 지금 하겠습니다. 신혜승. 네, 그리고 지금 한동욱 선수는 약간의 압박 피해주면서 팩토리를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네, 가스 역시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 태클들이 맞춰주고 있고요. 일단은 머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피해만 줘도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조금이면 그 그렇죠. 격차가 벌어져요. 네, 이걸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동욱 선수는요. 그리고 천반에 나오면 일단 쏘고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일꾼을 빼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8배라고 간 그 가난함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로 나오잖아 지금. 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머리 한 개 잡게 되면 머리 세 개, 네 개부터 일단 팩토리에서 첫 번째 나오기까지는 계속해서 한동욱 선수가 이득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도 약간의 이득만 봐도 충분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3만원까지 뽑은 다음에 베럭스는 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 팩토리가 뭐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오히려 상대보다 빠르죠. 근데 이게 8배럭이지만 혹은 뭐 약간 좀 9배럭 정도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어차피 상대방을 더 가난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상대편 나옵니까 신혜승? 자, 배럭 둥둥 띄우고 자, 진입로를 차단할 수도 네,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네, 막아요. 와, 공격할 때만 들고 야, 이거 배럭을 잠깐 때리는 그 타이밍을 또 이용해서 머리를 먼저 네. 잡았어요, 한동 선수. 이만큼 네. 한동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플레이가 뭐겠습니까? 이 선수는 컨트롤 플레이어거든요. 그리고 소수 언덕, 유닛에 강합니다. 언덕 위를 약간 더 이용을 해서 네, 그래도 이거 신혜승 선수가 오. 네, 그래도 이게요. 머린 3개 찍어서 상대방을 머리를 4개 찍게 했고 일꾼이 3개 나오게 했고 그러면서 와, 이렇게 서포트. 예. 정말 이게 전략적이네요. 어제 뭐 신상무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 저렇게 원팩 원스타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스타포트를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요. 신 선수가 그냥 원팩 상태에서 예,
스타포트를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 조금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정신없게 한 다음에 전략 걸고 있어 지금부터요. 네, 정말 뭐 한 2억이 정도 SCB가 네 많은 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앞으로 잡힐 SCB의 수를 계산해 볼 때는 일단 한동욱 선수가 적어도 몇 개를 잡을 수밖에 없는 체제거든요. 또 이렇게 벌처로 기다리면서 살살 예,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안마다 커맨드를 짓게 되는 순간 안마다 또 커맨드 지어버렸는데 스타포트가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원팩 더블 커맨드가 원팩 원스타 상대로 좋은 빌드이긴 하지만은 스타포트의 위치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가 예측을 못했을 경우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정면에 또 벌처 두 개 달려갑니다. 네, 탱크 나오기 전에 네, 이 벌처로 머리만 잡고 아예 본진을 난입한다던가 그냥 이 싸움에서도 안마다 커맨드를 지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벌처만 잡아주면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아, 이거 수비가 좋네. 네. 역시 시리즈도 뭐 마이크로 컨트롤은 좋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신인 선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네, 운영의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동욱 선수가 이렇게 흔들어 맞자 신인 선수는 버티고 장기전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인 선수도 마찬가지로요. 와, 이렇게 또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야 또 안전하게 레이스가 예, 그 머리 한기 때문에 클로킹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빌드상 이 레이스를 막긴 막대 피해를 아주 많이 입는 빌드를 선택을 했어요. 차라리 빠르게 골리앗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어중간한 스타포트 지금 타이밍이라서 그렇죠. 일단은 신인승 선수가 레이스에게 좀 아, 고생을 좀 많이 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5시간 네. 노출이 안 될까요? 몰라요 지금 신인승은. 뭐 어제 신상훈 선수와 변혜태 선수의 경기 때는 변혜태 선수가 때마침 스타포트 빌드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승리를 따낸 건데 이종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드 타이밍이라면 휘둘려요. 네, 섰다 들어갑니다. 네, 레이스 나올 즈음이면 클로킹이 되고요. 그 레이스로 상대방 이 한동훈 선수의 레이스를 제압할 즈음에는 레이스가 계속 두 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는 늦지만 예, 꾸준히 견제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멀티를 따라가줘도 된 거고요. 아카데미 짓는 거랑 네, 아머리 짓는 거. 지금 어차피 레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머리는 아니겠지만 저 아카데미 짓는 걸 좀 방해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골리앗까지 뭐 상대편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서로요. 네, 그렇죠. 뭐 레이스와 골리앗 꾸준히 생산해주면서 뭘 SCB에 잡히는 일꾼한테 대여섯 개 잡혀봤자 안마다 커맨드 있으니까 보상받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러면서 한동욱 선수도 아카데미를 지어야 되거든요. 자신이 먼저 스캔을 닮음으로 인해서 예, 네, 스캔 싸움이거든요. 결국 상대 레이스를 제압하게 되면 승기 잡는 거고요. 상대편 뭐 하는지 뭐 뻔히 아는데 걱정할 건 없다 네. 지금까지는요. 첫 레이스를 잡는 게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요 아모리를 장악을 하는 게 가장 역시나 중요하죠. 어차피 레이스 싸움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모리를 늦게 짓게 하고 상대방이 스캔이 달려도 레이스가 많다 보니까 일군은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이 아모리를 네. 계속해서 견제해야 됩니다. 자, 첫 레이스 상대편도 남았습니다. 반면에 신인승 선수는 어떻게서든 아모리를 좀 숨겨서 짓는 쪽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야. 클로킹이 돼도 뭐 큰 상관없어 소란 되는 거예요. 반응이 좋은데요 한동훈 선수. 야 근데 아모리 타이밍 계속 붙여지고 있어요. 네, 레이스 한 개만 보내서 상대방에게 스캔 한번 부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레이스가 와서 이 레이스를 몰아내는 상황이 신인승 선수에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일꾼이 상당히 많이 잡히네요. 지금 13킬 정도면요 네. 이거는 멀티가 늦게 따라갔다고 해도 한동훈 선수가 훨씬 이득 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레이스까지 살려간다면은 더더욱 한동훈 선수 페이스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일꾼 보세요 지금. 자, 서로 컴퓨터에서 한번 겁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안마다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단점 없이 가고 있는 한동훈 네.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견딜만한 정도입니다. 저 도망가는 레이스를 확실하게 컨트롤로 잡아내면서 싸워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실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막타 못 칩니까? 다 살렸는데요? 다 살렸네요? 네. 오히려 이거 오히려 따라가서... 네. 어? 아 지금 정면적인 벌처 잠깐 돌보다가 네. 놓쳤네요. 앞마당 쪽에 지금 뭔가요? 한동훈 선수 앞마당 네. 그래, 컴퓨터 이제 두 개 한동훈 따라갑니다. 네 멀티는 늦지만 일꾼이 잡히지 않으면서 네, 원하는 대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주도권 자체를 한동훈 선수가 잡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레이스 탱크 체제로 네, 상대방을 압박하게 되면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 조이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상전으로 전환합니다. 아 거기다가 이 탱크였던 레이스 탱크로 레이스를 잃었을 경우가 한동훈 선수에게는 최악의 수거든요. 근데 그 레이스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만약에 센터 맞아 안마 더 욕심내서 여기죠. 어휴 이거 신인 큰일 났습니다. 네. 여기 SCB란 두 개 정도 보내서 수리까지 해줘야 되고요. 시즌으로 푸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자 레이스까지 가야죠. 같이 싸워야 됩니다. 시야를 확보하면 싸워야 돼요. 네. 한동훈 선수의 레이스를 다 잡았으면 이런 플레이 안 나오거든요 신인 선수가. 네 그래도 이 레이스를 잡아버리고 신인 선수가 레이스로 이 탱크를 걷어내야 돼요. 네 지금 이
한동훈 선수가 레이스를 생산하다던 중단을 해버려서 네, 이러한 약간의 상대방의 빈틈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스를 지속적으로 갈 게 아니었으면 저 아래쪽에 스타포는 포트는 띄워서 자신의 기지 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지금 골리앗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후속 편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밀려나서는 안 돼요. 더 계속 줘야 돼요. 네, 한동훈 선수의 플레이 중에 약간 아쉬운 것은 그냥 원팩 원스타 투팩 지으면서 가스를 낭비하지 말고 그냥 원팩에서 탱크 그리고 원스타에서 레이스를 계속 찍어주게 됐으면은 이 주도권을 한번 잡고 정면적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이요. 팩토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탱크 레이스를 한번 더 강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체제를 빠르게 좀 전환한 건 좀 아쉽네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스를 잃었다라면은 이런 체제 전환이 자연스럽지만은 잃지 않았는데 굳이 그리고 탱크도 앞서는데 그리고 상대 레이스가 월등히 앞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중간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신은생이 뽀뽀 레이스 두 개나 이렇게 귀찮게 하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건물 짓는 일꾼들 견제해주면서 네, 슬슬 뭐 3시 라인에 탱크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한덕 선수가 괴롭히다가 좀 알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끝까지 물고 네. 놔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다 지금 골리앗으로 전환했다면 지금 초반에 어떤 순조로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덕 선수가 사실 센터를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 스타포트는 글쎄요. 저거 확인해서 신인 선수는 빨리 파괴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중앙 뭐 센터는 네. 지금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뭐 서로가 아직까지는 또 좋은 위치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네, 일단 뭐 레이스를 스타포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제는 상대방의 드랍십을 건넬 필요는 없죠. 그것만큼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정면장만 신경을 쓰면서 상대방이 뻔히 걸어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추가 멀티하는 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 네.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유닛의 어떤 그 실수를 인해서 유닛을 잃지 않는 한 저 스타포트를 잃게 된다면은 예, 한동 선수 경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탑 6시에도 한동 선수 어느 정도 골리앗 예. 바로부터 유속타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신인 선수는 오히려 저 스타포트를 확보한 이상 자신이 드랍십을 확보를 해서 예, 그 명당 자리 아니십니까? 위 뒤쪽에 예, 그 지역을 뭐 점령하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렇죠.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5시 멀티 저 스타포트 하나 개를 병력을 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지금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히려 이럴 때 한 번 정도의 예, 드랍식 견제가 서로 필요한 상황인데 한동 선수 드랍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예, 지금 신우승 선수가 예, 보내는 판단 좋습니다. 자, 신우승이 자, 병력을 좀 어떨지 여기서 뭐 탱크 한 개에 뭐 골리앗 두 개가 원래 드랍에서는 네, 네 가장 다 좋죠. 번쳐. 그러네요. 야 이거 야 여기 탱크들이 앞이거든요. 오 이거는 정말 벌초가 얼마나 효과를 볼지 서로 데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드랍으로. 네 그렇죠. 여기서 네 바로 피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초 때려야죠. 네. 오 지금 뭐 하나요? 다 빼버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SP가 당하고 있어요. 네 서로가 꾸준히 견제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도 벌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네. 두 쪽의 공격이 동시에 SAP가 어느 정도인지 네. 저희가 뭐 정확히 못 봤습니다. 아, 스타포트를 좀 진작에 뺐으면 드랍십을 한덕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더 확보했을 텐데. 오늘 뜻밖의 한덕 선수는 SAP 공격 당하자마자 뺐고 신의승 네. 좀 잡힌 것도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확실히 이 신의승 선수가 꽤나 유리하거든요. 그래도 병력 상황에서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기동성에서 떨어지지만요. 한두 번 호수비가 나온 다음에 자신 역시 빠르게 드랍시 수를 맞춰줘야 돼요. 네. 지금은 어차피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 벌처로 그 12시 지역, 1시 지역의 멀티만 지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 봤나요? 봤으면, 그렇죠. 유닛 빼야죠. 마인으로 봤을 텐데요. 드랍십이 세 개입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라요. 신의승 여기서 결정타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오히려 네, 탱크 두 개가 드랍십이 타이타라면 SCV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붙어서 이 데미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아, 이거 한동욱 선수 이거 피해가 좀 큰데요. 접근하다 좀 맞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자폭을 아예 네. 뭐 일어나지 않도록 탱크만 딱딱딱 찍어주는 플레이도 좋고요. 아, 그 조이기가 실패한 게 한동욱 선수는 좀 안타깝네요. 네. 초반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말이죠. 야, 여기서 포인트를 많이 따냅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승기 거의 붙일 수 있고 여기 상대방이 진압하는 동안에 한시 지역 멀티 돌리게 되면 승기는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우리 시간은 좀 늦추긴 했습니다만 한도욱이요. 네, 확실히 이제는 뭐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오, 근데 아직까지 여기 버티고 있어. 골리앗 또 탱크 하나 있어요. 네, 그 본진에 일하는 일꾼이 한 개도 남지 않을 만큼 네, 거의 다 잡아버렸고요. 이 상황이면 드랍십이 이제는 뭐 7시, 9시 뒤쪽에 한번 내린 다음에
약간 뭐 커맨드 뒤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원 차이가 네, 많이 벌어졌어요. 네, 거기가... 그리고 연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드럭시 건재한데요. 그렇죠. 계속 실어나르게 되면 한동훈 선수는 휘둘릴 수밖에 네. 없고요. 이러면서 멀티 하나 또 늘려가고 아 신인 선수 경기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꾼을 때려도 되고 유닛을 줄여도 되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막자마자 역공이 가야 되는데 지금 드라시 한 개 정도 본진에 네 오고 있는데요. 이 한 개 분량이라도 골리앗에 와서 네, 본진 드랍. 그러니까 뭐라도 계속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그냥 4팩 짜내기. 팩토리 4개가 돌아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짜내서 좋은 지점을 마지막 희망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게스 위치도 달라, 그 보이랑 달라지게 네. 되고요. 어쩔 수 없어, 한동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글쎄요, 한동 선수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면으로 치고 가서 센터 접는 거는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신도 드랍십을 써야 됩니다. 아, 근데 신혜승이 드랍십을 계속 쓰고 지상변경까지 움직이겠고요. 동시에요. 네, 방금 전에 드랍십까지는 견딜만한 정도였었는데 아, 이번 드랍십부터는 이거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드랍십만 네. 보여도 경력배가 좀 요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SCV가 분주해요. 이것만으로도 자원체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상변경은 아무 저항 없이면서 네. 맵의 중앙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 멀티에만 내려가 있어도요. 그냥 유리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 또 본진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야, 이끌고 가면서 이거? 정면밀어도 되고요. 네. 정말 지능적인데요, 신인 선수. 자, 드럭시의 병력이 단병력까지 있으면 이거 엄청난 대군이에요. 야, 이거 결정타입니다. 이거 네. 못 밀어내면 네,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믿기. 그러면서 뭐 본진을 혹은 앞마다 뒤쪽에 내려도 되고요. 아, 네, 이거 정면에 내려도 충분히 네, 제압할 수 있을 정도겠네요. 네. 저 드럭시 신인 중에 3개의 드럭시은 네. 낚신가요? 네, 그냥 드 네, 네. 전 시청자를 뭐 낚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말 신희승 선수가 연기일 수도 여기 타면은 여기 태우면 있겠죠. 설마 있는 드랍십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낚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탔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있겠죠. 네, 근데 네. 방금 전진한 탱크는 좀 그냥 줬어요.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아. 그 손찬웅 선수와의 경기 때 그런 정말 임팩트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서 네, 네 탔겠죠. 네. 이번엔 진짜 탔겠죠. 아, 내리겠죠. 내리면 끝입니다. 네. 어, 한동훈 선수는 네. 없길 바래. 안 탔나요? 그러면서 지금 앞마당 쪽으로 네. 오는 병력이 또 이거 낚시인가요? 네. 대단한 낚시꾼입니다, 진짜. 네, 희대의 낚시꾼이죠. 네. 아, 진짜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근데 저런 어떤 그 낚시만으로도 한동훈 선수는 아, 이건 뭐 이렇게 소모전만 해줘도 멀티 하나 앞서니까 신 선수 계속 득을 보는 거예요. 네, 앞에 네. 싸움을 잘해서 그래요. 정말 없어도 있는 척. 네. 그 있는 척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드라시비의 움직임 자체가 급해 보이고 내리고 싶은 느낌이 막 심어지게 하는 그런 드라시비였거든요. 야, 진짜 이 한동욱 선수는 그 어떤 그 민감한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화들짝 놀라죠. 지금 불안불안한데요. 네. 야, 근데 결국 저 드라시비 내기는 이제 태웁니다. 네. 얼마나 신인 선수의 이 네, 드랍시 플레이가 좋으냐면 한동욱 선수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한동욱 선수가 거의 손발이 묶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저 드랍시면서 진짜 병력 떨어지면 이거 앞마당 날리면서 경기 아니 본진 흔들면서 거의 경기를 끝낼 수도 있겠어요. 네, 여기서 뭐 또 여기 막는 동안에 본진 드랍가서 팩토리를 장악을 하면 되고요. 막혀도 무조건적으로 신의 선수가 네.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계속 실어 나르면 됩니다. 신혜승은요 내리고 또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그럼 알아서 공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이 멀티는 계속해서 신혜승 선수는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 지금 뭐 업그레이드도 공 1업인데다가 화력, 물량 모든 면에서 앞서고 지금 이거는 팩토리 점령이에요. 경기 자체가 이제는 뒤집게 네, 뭐 앞서 좀 힘들긴 했지만 불가능하죠. 이제 나 괜히 뭐 3연승 이제 4연승 찍은 신혜승이 아닙니다. 한동욱이 엄청나게 진짜 흔들었습니다. 많이 흔들리네요. 근데 한동 선수의 스타일이 정말 잘 녹아있었던 초반 플레이였는데 그걸 끝내 살리지 못하게 안타깝습니다. 신혜승이 더 좋았을 뿐이 한동 선수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 선수가 초반에 전략을 뛰어났는데 이후에 신혜승 선수의 요즘 연승 분위기 이 선수 역시 기복이 좀 심한 선수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기복 없이 특히나 태태전 할 때 신혜승 선수의 안정감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고 다각 플레이어인데요. 그래도 분명히 뭐 그 졌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선수도 진짜 믿을만한 카드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네, 뭐 색깔 자체가 좋았고요. 신인 선수 만약에 그 초반 전략적 플레이에 이번 경기 마저 내렸으면 이 기세를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꺾인 기세를 걷잡을 수가 없는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당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필요할 때 상대편의 조이기 라인을 큰 무리 없이 밀어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신혜승 페이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짜임새 있는 전략 이후에 진출하는 판단까지 좋아 보였었는데 좀 빌드의 선택이 더 어중간했고